인간 집단이다. 그러니까 우리 후보님도 그 우울한 공간에서 있기가 힘든 거야. 오늘 그런 말씀들. 또 승가원의 천사들 보셨나요? 네. 아직 안 보신 선생님? 네. 안 보셨으면 선생님도 저도 같이 보고 그래서 올라가서 여기 승가원 이렇게 검색하시면 어느 분이 유튜브에다 다 올려놨더라고요. 승가원의 천사들 태워라고 팔 없는 알이 승가원의 천사들. 이게 지금 저작권에 딱 걸렸네요. 네, 그 승가원의 천사들은 도서관에서 뭐 좀 구입을 하시든지 아니면 MBC에 사용료 내면 들어가서 보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저는 영어 C반 수업을 맡았어요. 고충반 일부러 맡았습니다. 제가 왜냐 C반 애들이 돌봄과 치유가 가장 필요한 애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영어나 수학 수준별 수업에서 C반 보충반 선생님은 그 학교에서 가장 넉넉하신 선생님이 맡아주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분이 그 아이들을 돌보고 돌봐주고 배려해주고 해서 학교 나오 그나마 그 시간이라도 자기가 배려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면 학교 나오는 재미가 요만큼이라도 돼요. 제가 C반 수업을 맡고 있고 그래서 이 얘네들 자투리 시간에 의식적으로 이걸 보여줍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이 아이들이 자신의 불행에 대해서 굉장히 슬퍼하거든요. 중랑과 아이들이 얼마나 슬픈지 아시나요? 용마산에 올라가 보시면 아실 겁니다. 정말 이렇게 아파트가 없는 동네도 듭니다. 중랑. 저는 새삼스럽게 그걸 느꼈습니다. 중랑과 아이들은 중랑구의 학교는 돌봄과 치유가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런 동영상입니다. 그 다음에 체벌 대하는 학교의 혁신이다. 네? 그 선생님들을 괴롭히는 것들. 그 선생님들 지각지도 때문에 힘드시죠? 담임선생님. 그런 거는 아주 사소한 건가요? 네. 그때부터 지각 이렇게 검색 다시 올라가 지각 이렇게 검색해 보세요. 지각 결석이 자진학습 지도법 내려가서 클릭하고 이게 안 돼? 클릭하고 안 돼? 플레이 누르고
어떤가요? 땡땡이. 10년에도 땡땡이 있어요? 아, 그러면 땡땡이가 제일 그렇죠. 담임 입장으로서는. 근데, 자, 파워포인트로 돌아오자. 이런 내용들이 지각, 도난, 뭐 이런 사고들 있잖아요. 자잘함,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검색하시면 그 전문적인 안내가 되어 있고, 제가 올해 교직 27년째입니다. 27년 동안의 제 경험을 고스란히 거기다가 문서화해서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혹시 음악이 들립니다? 아까 그 음악 아니에요? 뒤로 가. 뒤로, 뒤로. 홈페이지 있고, 전화번호 이렇게 있고, 근데 저희가 참 속상한 일이 있는데, 이렇게 정말 동료들하고 공유하기도 참 쑥스러운 사연들이 좀 요즘은 특별한 일이 많이 생겨요. 심지어는요, 최근에 발생한 상황인데요. 그 애들이 선생님을 미치거나, 때린다고 할 수 없지만 저항하는 양태가 지금 광범위하게 우리나라에서 보이거든요.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정말 침체가 우리끼리 말이 막 쪽팔려서 두반에서 말도 못하게 있고 그런 사연이 있을 때 저에게 전화 주시면 제가 도움드릴 수 있는 건 도움드리고 또 전문가의 상담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도중에 연결되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 주셔도 되겠습니다.